힘들어져. 네, 고마워. 물려 죽을 뻔했어.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명동 로망스에서 저는 최홍익 역을 맡고 있는 김승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전혜린 역을 맡고 있는 조윤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중섭 역할의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동 로망스라는 작품의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네. 주인공 선호. 그냥 그 누구일 수도 있는 그 주인공 선호가 이제 50년대 이제 명동으로 타임슬립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당시에서 그 전쟁 통해서도 활짝 꽃피었던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변해가는 그런 내용을 그린 작품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떨리네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되게 삭막하고 그렇죠. 현재 이제 도시 생활이 굉장히 회색빛이 돌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꽃피던 정말 그 시대의 예술가들과 교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잊고 살았던 것들을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중섭이라는 역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황조 그림의 주인공이죠. 이중섭은 비운의 화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양실조와 불면증이라는 정신 이상병 증세를 앓다가 적수자 병원에서 이제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전혜린도 이제 실존 인물이고 이제 한편의 수필집과 그리고 번역 소설 이제 번역가로도 이제 유명하신 작가님이세요. 저도 실존 인물이시고 이제 제가 명동 로망스 내에서 이제 하는 역할 하는 거는 이제 20대 때 전혜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20대 때 유학으로 가기 전에 그 시간을 그린 거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교수로서도 일을 하시고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셨던 실존 이제 비운의 왜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살이니 아니면 뭐 자살이 아니니 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좋지 않게 돌아가셨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예. 거죠. 그런 비운의 여 작가입니다. 이 두 배역과는 달리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작품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고 그 시대상을 반영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시대적으로 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가상의 인물이고 경찰입니다. 네. 이게 최홍익이라는 역할이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취재를 하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악역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최홍익 그도 역시 그 시대에 자기 본분을 다한 거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좀 더 다채로운 예술가들이 돋보이려면 조금 더 그 시대적으로 흑백처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플랫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캐릭터적으로 입체적이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네. 장 이중섭 장. 네. 그래서 장이네 또 대박이야. 아, 뭐, 네. 예.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배우들이 자기 캐릭터에 충분히 그만큼 네,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두 분은 실존 인물을 표현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서치를 하거나 그렇죠. 공유를 하시거나 그러면 거의 저희가 했던 과정을 비슷하게 하셨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아 진짜 그랬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면도 없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초연 때는 그 서울 말투를 안 쓰고 그냥 제 언어로 쓰다가 이제 지난 시즌에 재연 때부터 그렇게 이제 연출님께서 한번 해보자 하셔서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뉴스라든지 그 당시 영화들 아직도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연출님께서 어미 하나하나마다 다 잡아주시기도 하셨고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딱 1장에서 딱 현대에서 딱 2장으로 넘어오는 딱 그 과거로 딱 했을 때 그게 딱 관객분들에게 다가가는 그 보여지는 거 외에도 음성적으로 들려지는 게 확 더 많이 다가가는 것 같기는 해요. 연출님의 그런 제안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을 차마 못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데미안이었나? 책을 초판본을 그 당시에 나왔던 초판본을 사서 진짜 무대 위에서 읽거든요. 데미안 맞죠?
실제 런을 돌 때 이제 제가 제 소품으로 그거를 앞으로 무대 위에서도 그거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가져가서 이제 쓰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그만 거일 수 있는데 제가 무대 위에서 올라갈 때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읽고 있었고 실제로 영감을 받았던 책을 내가 그 위에서 가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게 좀 많이 크게 다르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볼 때 처음 봤을 때 무대 위에 배우들이 굉장히 다들 너무 유기적으로 친하게 이렇게 뭔가 서로 간에 믿음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독 이 공연 자체가 더 왜냐면 그 예술가들이 복작복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꽁냥꽁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좀 더 상대방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과정 중에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재연부터 해서 이제 두 번째 참여했는데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그 느낌을 빨리 끌어올려서 동화되길 바랬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가상으로 뭘 나라는 이랬을 것 같아 라고 만들어내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제가 조금만 집중을 놓치고 조금만 소홀하게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아서 연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네, 고마워. 물려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계속 제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랬어. 이럴 때 이랬어. 잘했어. 이랬어.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중섭 그 자체. 이중섭이 김배양을 연기했다. 어? 갑자기? 인형아 갑자기? 아 저도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전혜린이라는 캐릭터를 떠올리면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블랙 계열의 어두운 이미지가 대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노랫말을 읽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이제 동요가 되는 게 사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었었다가 이제 재연하고 또 사면을 겪으면서 이제 아무리 블랙이라 할지라도 블랙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의 모든 면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고 또 뭐 사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제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터득해서 그렇게 하려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힘들어서. 그거를 너무 또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네. 좋네요. 아까 말씀에 제가 과하게 오버하다가 햄스트링 터진 정도? 햄스트링. 네, 절대 명동 로망스는 몸이 다칠 공연이 아닌데 저희가 마담한테 반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발레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하다가 이제 햄스트링이 터져가지고 공연 끝까지 이거를 좀 숨기고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선호의 노래 중에서 처음과 끝에도 아까 질문제도 있었는데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모든 순간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왜 리프라이즈 노래 말 중에서 왜 난 나를 불태울 꿈을 꾸나라는 가사가 엄청 많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없었는데 요새 이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그 좀 울컥하는 게 조금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조금 들어와서 혼자 이렇게 조금 감정의 폭풍 후에 약간 잠식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는 내가 이런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로서는 너무 좋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너무 버겁고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가사들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에 송영 배우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뼈를 때리는 좋은 대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근데 그거를 다 하나로 관통하고 하나로 묶고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가사 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옛날부터 방해인들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소설책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가니까 견디고 잘 넘기고 아파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쓰였던 말인데 이게 나중에는 극 마지막에는 바뀌어요 그 의미가. 그치.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바뀝니다. 너 이거 그냥 그렇게 넘기면 이 귀중한 순간 무의미하게 지나간다. 나는 바뀌는데 저는 지금도 그 가사가 딱 귀에 들어오면 몸에 좀 소름이 좀 돋아서요. 네, 좋아요. 저도 근데 그게 독서를 원래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가 그 초연 때 전혜린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혜린 그 선생님께서 직접 읽으시던 책, 그분이 좋아하시던 책, 그분이 쓰신 책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었는데.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 평소에 독서를 그렇게 했지. 뭐 필요에 의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저도 비슷해요. 네, 물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말 필요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일 딱 끝나면 귀에서 이어폰 다 빼거든요. 일체 아무 소리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독서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글을 읽는 거에 자체에서 뭔가 그거에 곱씹는 거 자체가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피로감이 생길 수 있을 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잘. 오 역시 이거 약간 뼈 때리는 말인데요? 아니, 저도 잘 못 그러는데 항상 그렇게 살려고 하거든요. 바로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견디고 버텨보자. 이 괴로움을 잊을 수 있게,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게 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찾아보자.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졌지 전 좋아, 뭐 좋아 적어요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이미 저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럴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희망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도 힘든데 가치조차 찾지 못하면 네. 너무 힘든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힘들겠지만 네. 다 힘드니까 너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윤복희 선생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진짜. 근데 사실 힘든 걸 막 버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본인이 아니고서는 되게 네. 그게 되게 폭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 정말 그 노래 가사만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내 영원한 형제야 내가 친구가 돼줄게 그만 그냥 옆에서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같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감해주고 들어주는 거 힘듦을 네. 그래도 진짜 코로나 가만 안 냅둔다 코로나 진짜. 아 저는 원래 제 가사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나 살아있다는 것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승용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도움을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승용 오빠의 말에 정말 급격하게 근데 사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큰 거를 정말 큰 거를 배웠어요. 울어? 아니 지금 타이밍 진짜 좋아 이때 울어. 아니 뭐 진짜 너무 저게 대박 났다 분명히 울어서 너무 그래서 저는 오빠의 말을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라니까 어? 아니야 진짜 네. 다음 멘탈 잡아 멘탈 잡아 이 정도쯤이야 멘탈 잡아. 저는 이게 사실 그 예술가들 얘기인데 저희도 사실 어떤 예술 행위를 하는 이제 배우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문화인이나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지침서 같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랑 많은 얘기 중에서 뭐 그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가장 열심히 해야죠. 아니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죠. 사실 현대사회는 그러긴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긴 쉽진 않은데 저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저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저와 함께 그냥 커가는 또 다른 저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그냥 그 약간 작품? 그런 거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명동 로망스가 나고 내가 명동 로망스. 거창하게 들리지만 네, 사실은 진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뮤지컬 명동 로망스는 생명수다. 아,
저희 넘버 중에 생명수라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생명수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네. 이 작품이 딱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한테 이 작품은 생명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든데 한잔 딱 생각날 때 마찬가지로 너무 힘들 때 우리 방송음악수도 생각하면 그치 그런 생명수입니다.